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9월호에 소개해드릴 기획 프로그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클래식 마니아들이 솔깃할 공연, 또 다른 하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반길만한 공연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공연은 브런치 콘서트인데요. 2019년도의 주제는 음악가들과 뮤즈들이었죠. 말 그대로 음악가들의 인생과 작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뮤즈들과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구성과 실제 연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아티스트는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어린이와 같은 순수성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에릭 사티입니다. 그의 곡은 영화와 각종 CF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짐노패디라는 곡을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브런치 콘서트는 그동안 브런치 콘서트에서 잘 들어보기 어려웠던 오보에를 들어볼 기회가 생겼다는데요. 기존 곡에 전에 없던 오보에의 특별한 가미로 선물 같은 곡들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 기대를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예울마르 브런치 콘서트 세 번째인 몽마르트의 첫사랑 발라동과 사티는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더 스토리 오브 언더 더 시입니다. 가족 뮤지컬인데요. 고전 문학인 별주부전을 현대적이고 스케일 있는 판타지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필독 도서는 물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꼭 읽어야 하는 고전 문학 소설이랍니다. 가족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제작되었고요. 9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2회씩 총 6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오실 분들은 토요일 공연을 꼭 놓치지 마세요.